네, 안녕하십니까. 광명생명 김과장입니다. 아, 오늘은 아기 변비 예방하는 장마사지에 대해서 촬영하려고 하는데요. 아기들은 장발달이 미숙해서 변비, 설사, 심지어 방귀 끼는 것조차 힘들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네, 뭐, 10달 동안 엄마 탯줄로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다가, 처음으로 이제 음식을 섭취해서 소화시키고, 배출하는 과정에서 아기는 자의적으로 이제 힘들어 많이 하기 때문에 아기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아기 장 마사지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영상을 한번 촬영하게 됐습니다. 단 그 주의사항이 있는데 장 마사지 할 때는 수유 후에 바로 하면 안 되고 아기가 토할 수도 있으니까 수유 이후 1시간 뒤에 해주시면 좋다고 하고요. 아기 변비가 심하다고 너무 세게 누르거나 하는 거는 안 되니까 주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한방향으로만 하게 되면 우리 장이 꼬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주의해서 영상 나오는 대로 맞춰서 같이 마사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첫 번째 방구 뿜뿜 마사지예요. 우리 뱃속에 가득한 가스를 빼기 위한 마사지니까 천천히 따라해보면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두 다리를 펴준 후에 무릎을 부드럽게 감싸고 무릎을 배 위로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몇 번 반복된 해준 후에 반대편 한쪽씩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두 번째 마사지는 풍차 돌리기예요. 우리 오른손 왼손 번갈아 가면서 우리 애기 배 위를 풍차 돌리듯이 돌려주시면 돼요. 자, 반대로도. 반대로도 방구 뿡뿡. 3회에서 7회 반복해주고, 네,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다음은 책펴기 마사지예요. 우리 내 검지가 아이의 명치 끝에서 갈비뼈 쪽으로 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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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쓱. 네, 3회에서 7회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장 운동법이고 배변 활동을 도와주니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번째, 우리 I love you 마사지인데 우리 애기 배 왼쪽부터 시작해서 I love you LOV를 LOV처럼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I love you. I love you. 네.은 해와 달 마사지예요. 아까 풍차 마사지처럼 동일하게 우리 돌려주면서 배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배 아래에서 돌려주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. 네, 다음은 마지막 마사지예요. 피아노 치기 마사지인데 우리 손가락으로 피아노 치듯이 아기 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3회에서 7번 정도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스스스 스스스 응, 애기 응가 잘 나와라 응가 잘 나와라. 네, 이제 다 끝났는데 아기에게 장 마사지를 해주는 거는 변비와 이제 영화 산통 등 아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아빠 따뜻하게 이제 손길로 이제 스킨십을 계속 자주 해준다면 아이와 상대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많이 자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 지루자 안녕. 안녕.
얘들 안녕.